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이세라라고 합니다. 20년 정도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고요. 94년도에 큰애, 95년도에 둘째. 한참 13년쯤 있다가 막둥이 딸을 낳죠. 막상이가 있어. 저희 딸은 딸이기 전에 제 친구이고 많이 도와줘요. 걱정도 제일 많이 해주고. 제가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이 우리 딸한테 제일 미안하죠. 내가 당당해야 되고 멋진 엄마여야지 된다는 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딸님이랑 진짜 친하신가 봐요. 요즘은 피부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 손 이렇게 다. 사실 너무 피부가 건조한데요.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여자고 남자고 한두 번 듣는 게 아닌데 자꾸 들으니까 저도 이제 자꾸 다운되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 친구들 엄마 중에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친구들 엄마처럼 조금 젊어 보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속내는 있죠. 좀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요가로 시작을 하는 거는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쉐이크로 드셨어요. 액체가 들어오면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위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적고 바로 소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지방으로 전환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는 몸이 좀 될 수 있고 또 이제 씻는 것들이 부족하면 이제 포만감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식사를 할 때 폭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께 영향을 주는구나.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 공복에 운동하면 좀 어지럽죠. 맞아요, 어지럽잖아요. 각종 핑계를 대서 운동만 하면 어지러워. 맞아.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고 근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무턱대고 살을 빼고자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특히나 이제 50대 우리 언니님들은 적당한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는 걸 추천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고백 주인공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고민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피부 건조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거든요. 고백 주인공은 사실은 주사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주사 피부염은 술을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염증이야. 근데 사실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얼굴에 만성적으로 피부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트러블도 생기고 실핏줄도 늘어나고 홍조도 생기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가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요가 동작 중에서 아까 전에 물구나무를 서서 이제 올리는 그 동작은 사실은 얼굴에 피가 쏠리기 때문에 홍조 주사 피부염 환자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메! 물구나무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사 피부염 환자들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피가 쏠리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좀 악화되는 원인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아하. 신경 많이 쓰이시나 보다. 근데 미스트를 너무 많이 뿌리시는 것 같긴 해요. 좋지는 그래요, 않은데. 오히려? 네. 아이고. 저희 딸이 화장 뚜껑이 어머 엄마 나이 들어 보여 그러는데 이걸 커버하려니까 자꾸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로 붉어지면 따갑거든요, 피부가. 맞아요, 맞아요. 피부가 건조할 때는 자극받지 않을 만큼 건조하지 않을 만큼의 소량만 발라주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뭘 안 하고 피부를 낫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미스트를 계속 사용하시는 게 수분이 증발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뺏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스트만 계속 뿌리는 행동을 하시면은 피부의 건조함이 조금 더 악화되고 수분이 손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습기를 굉장히 그냥 곳곳에 두고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괜찮은 습관인가요? 피부에 적당한 온도는 24도 정도고 습도는 이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얼굴에 계속 가습기를 뿌리는 행위는 미스트를 계속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얼굴에 직접
쏘는 거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실 때 히터를 안 쐬고 찬바람을 계속 쬐고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찬데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되게 되고 그다음에 실내로 다시 출근을 해서 딱 들어가면은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또 돌아오지 않게 얼굴에 홍조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자극이 되는구나. 네네네. 본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들이 더 악순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이셨던 거죠. 지금 세라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피부 콤플렉스도 그렇게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시니까 수시로 미스트를 뿌리고 계속해서 덧바르고 그래서 더 악화가 된 지금 악순환에 있으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콤플렉스인 거잖아요. 네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 내가 바꿀 수 있고 통제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실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자신감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강점을 조명하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과 좀 친밀한 관계 맺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따님과의 관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친구들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이 목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걸 좀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목 피부는 이제 얼굴 피부랑 다르게 이제 피지선의 분포도 굉장히 적고 지방층도 적기 때문에 주름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라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목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셔서 목이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주무신다거나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목이 접힌 상태로 장시간 주름이 져 있으면 그게 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선생님, 펴질 수 있나요? 펴지는 방법, 일단은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얼굴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에도 보습제를 좀 발라주시고 선크림 같은 것도 잘 발라주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고백 주인공이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아까 그 자세가 아무래도 이제 팀장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자꾸 턱 끼고 앉아 계시고 뭔가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그런 자세를 봤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를 꼬는 자세가 이제 골반의 틀어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승마사이라든지 뭐 X자 다리 그리고 오다리 같은 이제 형태를 또 앉을 수 있어서 의자를 가지고 허벅지 앞에를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 발을 올리신 상태에서 앞다리는 90도가 되게 만드시고 뒷다리는 쭉 펴신 상태에서 허벅지 뒷다리 앞에가 쭉 늘어날 수 있게 고관절이 골반이랑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쭉 늘려주는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턱 깨는 모습을 보면 턱이 이제 틀어짐으로써 척추뼈도 틀어질 수 있고 또 심하게는 이제 거북목이 돼서 버섯목 증후군이 될 수 있다는. 버섯목 증후군이 뭐예요? 버섯목 증후군은 이제 우리 거북목이나 일자목의 최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목 밑에 이제 경추의 7번 뼈가 이제 폭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 봤어요. 저게 살이 아니었구나. 버섯목 증후군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은 이제 슈러그라고 해서 어깨를 으쓱으쓱 내렸다가 하는 동작인데 바른 자세에서 목을 당기시고 팔은 편하게 쭉 펴시고 이때 좀 무게를 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들어 마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알면서도 참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승철 크로님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 사례자님께서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이잖아요. 네. 두피도 보통 피부이기 때문에 거의 매칭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샴푸를 했을 때 알칼리성 샴푸가 있고 그리고 약산성 샴푸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약산성 샴푸를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분 중에서 실리콘이 있냐 없냐. 실리콘? 네.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자연 유래 성분이 있고 이제 약간 학증기 있는데 실리콘 성분이 없는 자연 유래 성분을 쓰셔야지 두피 건강이라든지 이제 모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기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네, 전문가들의 눈에는 문제점들이 보였네요. 네. 좋게는 생각하진 않는데 혼술 하실 때 옆에 앉아서 말동무 해주고 뭐 안주도 가끔 해드리고 그래요. 착해라. 착해. 엄청 현연해.
워킹맘이니까 맨날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힘들어하는 게 보이면 그냥 조용히 혼자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한 몇 년간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됐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이혼을 하게 돼서 7살 때 잠원동에서 우리 딸하고 제가 제 핸드백만 들고 아이고. 나와서 소송도 한참 오래 했고 살면서 아마 제일 힘들었던 때가 고생하셨구나.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제 지인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저희 딸하고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딸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왔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 네, 정말 미안한 게 우리 딸이 어른이 돼 버렸어. 맞아요. 다 알고 철이 일찍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일본에 늦게 오면 항상 걱정하고 친구처럼 그냥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잘하고요. 엄마 속사정 얘기도 잘하고 엄마 걱정 많이 해주고. 아유, 든든하다. 라는 딸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외모적이든 내면적이든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면 저희 딸이 더 본인이 사는 거에 더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 왜 그렇게 젊어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막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면서 엄마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은 엄마가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네네. 하루 일과를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요. 외모의 문제만은 아니네요. 좀 이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이제 감정이 나오는 게 아직도 이혼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 걸로 보였어요. 아마 좀 애착 손상을 입으신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애써 밝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딸이 있으니 내 마음을 살필 겨를조차 없었을 너무 이해가 것 같다는 돼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조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세라님이 내가 많이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아프구나. 내가 많이 상처받았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고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을 좀 줄여가셔야 돼요. 술도 그렇고 강박 행동도 그렇고. 네. 오늘 고백 주인공은 정말 우리가 이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음까지도 좀 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녁이 되니까 고삐가 풀렸거든요. 와인에 맥주가 갔다는 거는 제대로 고삐가 풀리는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이제 저녁에 고칼로리 음식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내장지방이 많이 찔 수 있거든요. 아침에 영양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들어가고 갑자기 고칼로리가 들어가게 되면 또 부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쉽게 이렇게 부으시는 분들은 이제 밤에 야식을 많이 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당이기 때문에 와인 같은 경우는 또 뱃살이 찌는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을 바꾸는 건 어떨까? 훨씬 낫나요? 그렇다고 나 술을 먹어서 먹어. 아니요, 술만 제외하고 술을 뺀 다음에 저녁에 약간 고칼로리 전이나 이런 걸 먹고 저녁을 가벼운 야채나 이런 걸 먹는 게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술만 제외한다면. 네. 그냥 이게 술이 참 그냥 그때 그 기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좋을 게 없는 거죠. 예. 저는 너무 좀 약간 걱정될 만큼인 게 손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씻으시고
케어를 하신다고 하는 거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손에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는 거는 괜찮은 행동인데요. 네. 손을 자주 씻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부습진이라 그래서 계속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시면은 손에 습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물에 의해서 자극 접촉 피부 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리적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손의 피부 장벽이 계속 손상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라이프 크루들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리턴즈 타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